그러면 어찌되었든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놈들은 안북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는 게야. 해서 안북부의 고려 주력군을 이쪽으로 유인하려는 게야.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촌장을 다치게 해 미안하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미안하고. 일을 얻잖아. 아까 저녁 때 하도 불안하여 아들놈을 성 밖으로 보냈어. 안북부에 소식을 전하려 했단 말이오. 뭐라고요? 뭐라 했느냐? 거랑군이 연주에 나타났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나으리. 그럴 리가 없다. 연주에서 중군사가 적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거랑군이 연주까지 내려온단 말이냐?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아, 아닙니다. 나으리,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신분 확인했습니다, 상군사. 틀림없는 연주성 촌장의 아들입니다. 연주에 군사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아직은 섣불리 움직일 순 없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지만 혹시 대군이 왔다면 이곳 안북부를 거치지 않고 계주와 순주를 거쳐 서경을 바로 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서경에 연락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주까지 밀고 내려왔단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상군사께서 보낸 전령이 분명 그리 말을 했사옵니다. 그럴 수가. 연주라니. 어멜, 이곳까지 하루면 내려오지 않는가? 전하, 속히 비난을 가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행장을 꾸리시옵소서. 그러하옵니다, 전하. 사세가 위급한 듯하옵니다. 태주의 중군사는 어찌 된 것인가? 연주까지 적이 내려왔다면 상황으로 봐선 적에게 당한 것이 아닐런지요. 중군사까지? 적의 군사가 80만이라니 그리하고도 남싸웁니다. 시간이 없사옵니다, 전하. 어서 피난을 가셔야 하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중군사가 적에게 당했다는 보고는 없질 않사옵니까? 이곳을 지켜야 하옵니다. 아, 그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입니까? 아, 죽으려면 혼자 죽으세요. 우리는 갑니다. 네가 참 진작에 땅을 주고서 합의를 하는 것을. 아이고, 아이고. 전하, 아직 안북부에 상군사의 진영도 멀쩡하고 태주의 중군사에게서도 이상이 있다는 보고는 없사옵니다. 근데 단지 저기 연주에 나타났다는 보고 하나만으로 이 서경 땅을 버리실 것이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전하. 이보시오, 이공. 이공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적이 연주를 비켜 우회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막을 군사가 없어이다. 아쉽지만은 할지는 불가피한 일인 것 같소. 전하, 이 땅을 버리시려거든 신을 죽이고 가시옵소서. 신은 이 강토를 적에게 주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어 태조 폐하를 떳떳하게 뵙겠나이다. 전하, 이 집에 고려사 저류에는 그가 말한 것을 이리 기록하고 있다.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고 자손에게 물려주어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의 충신도 없이 대본에 가벼이 토지를 적국에게 주려고 하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선왕께서 행하시던
연등, 팔관, 설랑 등의 일을 다시 행하고 외국의 다른 법을 쓰지 않아 국가를 보존하고 태평을 이룬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그리고 그런 그의 충정이 성종을 움직여 개경으로 환도하려는 계획을 멈추게 한 것이다. 자, 여기 대마도 돌아가셨습니다. 정말요? 아, 그렇죠. 여기 두 집이 날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한 수 물려주세요, 서방님. 안 됩니다. 일수 불태지요. 이제 정말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러다 수놓을 시간 없겠습니다. 북쪽에서는 전란이 났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나라에 대한 근심보다도 오직 그대의 모습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부인의 얼굴과 부인의 목소리가 떠오른다오. 부인도 나와 이 아이를 보고 있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부인. 정말 보고 싶어요. 잘 먹겠습니다. 꼭꼭 숨어라.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 숨었어? 아직. 여섯, 일곱, 여덟, 다 숨었어? 아직. 아홉, 열, 다 숨었지?